안녕하세요, 리니입니다. 지난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뷰티 마케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보여드렸는데 많은 영감 받으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뷰티 마케터를 꿈꾸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바로 뷰티 마케터에게 중요한 자질입니다. 내가 뷰티 마케터가 되고 싶지만 정확히 어떤 자질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현직 뷰티 마케터 분들과 함께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영상은 BM편과 MC편 두 편으로 나눠서 공개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먼저 BM이 가져야 할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BM이든 MC든 뷰티 마케터라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그 공통 자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장품 회사에 입사하려면 현재 내가 얼마나 뷰티 산업을 잘 이해하고 있고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나 인턴을 뽑을 때에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 뷰티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리고 이해도입니다. 뷰티 업계는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한 작업을 요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나 열정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단순한 컷 하나를 촬영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신경 쓸 게 많거든요. 먼저 촬영 전에는 이 제품이 시장에 이미 있는 제품인지 아니면 새롭게 나온 제품인지 그리고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차별화 포인트를 이 이미지 한 장에서 어떻게 잘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영상도 필요한지 이런 큰 방향성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지를 어느 채널에서 발신할 것인지 제품 컨셉을 잘 어필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나 도구들을 이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모델이나 포토그래퍼,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를 섭외할 것인지 이런 스텝 구성과 같은 디테일까지 잡아야 하거든요. 심지어 이 제품이 꼭 경쟁사와 비교하지 않아도 우리 브랜드 안에서 이 제품이랑 비슷한 제품이 있진 않은지 어떻게 하면 기존 제품의 매출을 갉아먹지 않고 둘 다 잘 될 수 있을지 기존 제품과 신제품을 비교해서 촬영해야 하는 컷이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도 늘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거든요. 심지어 이건 촬영 전일 뿐이고 사실 촬영 현장에서 조율해야 할 것들은 더 많죠. 그리고 촬영 후에도 역시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수백 가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디테일을 챙겨야 합니다. 저는 뷰티 분야에 관심이 없이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쉽게 흥미를 잃을 수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성과 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뷰티 마케터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뷰티 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은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뷰티 마케터라는 직업을 알고 또 이렇게 심지어 검색해서 찾아보실 정도면 뷰티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분들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BM, 뷰티 마케터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숫자 감각입니다. BM은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일즈와 관련된 그런 숫자 감각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해요. 엑셀 겁나 많이 씁니다. BM이 되고 싶으시다면 엑셀은 진짜 필수입니다. 다음은 분석력입니다. 타겟 고객이나 유통 채널별로 내가 담당하는 제품의 시장성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 제품이 이 채널에서 어떻게 포지셔닝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고객들에게 어떤 제품으로 어필할 수 있을지 경쟁사와 비교해서 잘 분석할 수 있는 메타인지 능력이 필요하겠죠. 다음은 책임감입니다. 흔히 BM은 제품의 탄생부터 무덤까지 책임을 지는 직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품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굉장히 진념과 끈기를 가지고 내가 처음에 기획한 제품을 뽑아낼 수 있어야 하고 또 제품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제품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내 아이, 내 자식과 같은 그 제품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키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내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BM은 회사 내부의 다양한 조직들과 협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소, 패키지, 물류, 유통, 그리고 세일즈, 그리고 CRM, 그리고 MC 등등 제품을 내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가장 전문가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제품의 설계자로서 제품과 관련된 원활한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대상에 맞는 알맞는 설득력과 리더십이 있어야겠죠? 다음은 밸런싱 능력인데요. 보통 제품 개발단 이후에 중요한 영역을 세일즈와 브랜딩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보통 판매를 중점으로 하는 세일즈는 영업팀의 영역이고 이 제품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브랜딩의 역할은 MC의 역할입니다. BM은 제품의 개발자, 즉 엄마로서 이 두 가지 영역이 잘 밸런싱을 이룰 수 있게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직 BM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낌표 100개를 달아달라고 요청을 했던 자질입니다. 바로 오너십인데요. 나는 이제 BM이니까 제품만 개발하면 끝! 이렇게 칼같이 R&R을 명확하게 나누려고 하는 BM은 정말 하수입니다. 모든 업무에는 각각 담당자가 있기 마련이지만 이걸 네 영역 그리고 내 영역 나누지 않고 내 제품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을 오너십을 가지고 핸들링할 수 있어야 해요. 어떻게 보면 앞서 말한 책임감과도 연결이 되는 자질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뷰티 마케터, BM과 MC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자질,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BM이 가져야 할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가진 능력이 무엇이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뷰티 마케터 MC 포지션이 가져야 할 자질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안녕!